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자기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은 8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10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관심거리인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NN10 뉴스는 보통 3개의 뉴스를 다룹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제 수업을 4부로 나누어서 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그 중에 한 문장을 채택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 나머지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제가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CNN10 해당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서 꼭 그날 공부했던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들 단어가 1부에서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외워들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하시면 1부에서 외워들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하신다면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기본 회화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될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상세히 적었고, 또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통역, 번역 업무를 했고, 또한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3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인지 이런 건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지닌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아주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한번 청강을 해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면 되시니까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 조건,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이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긴 뉴스 단어 다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도 해보시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수업에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에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시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마련해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오늘 수업 첫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외우셨으면은 이제 이 뉴스의 첫 부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everyone, welcome back.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I'm Coy, and I'm here to help you start your week off right, fuel your mind with important, thought-provoking news while having a little bit of fun too, right here on CNN 10. Let's start with a quick look at the news out of Saudi Arabia. Tensions between the Middle Eastern nation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ed last week.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조금밖에 기억 안 나시는 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시작.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본인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Hey everyone.
Welcome back.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I'm Coy. I'm here to help you start your week off right. Right. Fuel your mind with important, thought-provoking news. We're having a little bit of fun too. Right here on CNN 10. Let's start with a quick look at the news out of Saudi Arabia. Tensions between the Middle Eastern nation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ed last week.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뭐 요거는 간단하고 요것도 간단하고 자 이제 여기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석하면은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어서 옮기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자, 시작. Now,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말하기 시작. So, 이제 장문 영작 해보겠습니다. 요건 쉽고, 요것도 쉽고. 자,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8단어 보면서 8문장 연속해서 말하기.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먼저 여기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부분 들어봅시다. This comes after the Saudi-led OPEC,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exporting petroleum, announced that they would cut the output of oil by 2 million barrels per day. And that would, of course, increase the price per gallon, ultimately hurting our pockets. The U.S. had been pressuring Saudi Arabia to postpone that move. The timing is difficult for President Biden because the midterm elections in the U.S. are only weeks away, and inflation and the price at the gas pump will be at the top of many voters' minds. The Biden administration asked Saudi Arabia to postpone the decision to cut gas production until after the midterms, a decision for which many are criticizing Biden. 예, 역시 기억나는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So 이제 해석 위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요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부로 가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아까 번역했던 거 다시 분해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어디까지 자를까요? 자, 이제 전체 번역. 자, 이제 반대로 영작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 뭐 몇 개 안 되죠. 요 암기해 주시고, 네. 요 암기하시고 나면은 화면에서, 예, 요거 찾아서 꼭 시청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번역하고 영작하고 소리에서 말하기 연습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나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